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 1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로 28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 때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때에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며 날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로 인해 낙심되거나 위험한 일 당해 두려워할 때 나를 늘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품에 거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이란 것은 신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신을 앙모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신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돈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참으로 많은 신이 등장합니다. 여러 왕이 자기가 앙모하는 신, 그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긴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의지했으며 그 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이 아닌 다른 신은 적대시하면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을 풀물불에 던져 넣었던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5절 말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불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이 왕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놓은 이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신,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왕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눈에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곳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린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여호와 하나님 따위를 의지하는 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넣어버립니다. 풀무불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과 비슷한 외침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이번엔 다리오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분이 가득하여서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렸지만 다리오 왕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모든 백성이 왕에게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법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다니엘에게 악용된 것입니다. 법이니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면서 왕이 했던 말, 그것은 이것입니다. 6장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밤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6장 20절 말씀. 다니엘이 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장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고 의아한 장면입니다. 사자굴 앞에 도착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굴 어귀에 있는 그 굴 어귀를 막은 돌 치우라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얼른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상식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닫혀있는 그 사자굴 그 돌문에다가 대고서 왕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궁금한 것은 다니엘의 생사보다 다니엘이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보다 강력한 하나님이신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리오 왕은 그날 새벽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서 구원을 얻기 위해 다니엘이 무엇을 했죠? 다리오 왕은 무엇을 했지요? 다니엘이 사자와 싸웠나요? 다리오 왕이 신하들과 싸웠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취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무기력하게 체념하고 있으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다른 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생각하지도 말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야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향한 다리오, 하나님을 그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음해했던 자들을 데려다가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들의 땅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다니엘 사자굴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리오 왕의 신앙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언어로 조서를 내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 너무 좋은 말이죠.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등교할 때 저를 안아주시면서 늘 이렇게 축복하셨었습니다. 신통하고 물인통하고 물통하고 만사형통하세요. 이렇게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예, 저한테 존칭을 쓰기도 하셨었어요. 제가 늘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형통한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이후에 다니엘은 세 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열강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영원토록 형통한 제국, 그런 제국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역사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인생도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27장 29절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정말 고수들, 정말 고수들, 달인들, 그들을 보면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들이 잔꾀를 부리고 술술을 부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곳에 있으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 그곳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 아닙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런 거 말씀하는 책 아닙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 장래의 일을 예측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렇게 항상 주님을 섬기는 것,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체험하게 하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새 친구는 풀무불에서 만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곳에 계십니까? 두려워서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 다른 길, 다른 방법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계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